점수는 3대 0.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4대 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볼 핸들링은 유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천했어요. 아, 유강. 네, 지금 환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농구에서 볼 밑에서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네. 유강 45도에서 던집니다. 릉청과.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강 선수의 컨디션이 되면서 공격권은 오리온에게 자, 넘어갑니다. 다시 나오죠. 네. 아, 네. 드리블로 인해서 벗겨내는 과정에서 네, 아주 멋진 플레이. 심지어 박승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아주 깔끔한 미들. 그렇습니다. 길게. 앞서서 길게 밀어줬습니다. 이재경 다시 한번 외곽 유강이 따냈습니다. 유강 더블팀 안쪽! 사이에서 박정수에게 오, 네! 들어갑니다. 역전을 성공하는 고양 오리온. 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유강 선수를 통해서 공격이 진행이 되고요. 박승찬 이 분위기를 그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터프샷으로 찬이 침착하게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은 당하지 않았던 박승찬이었고요. 스크린 받아서 이번엔 미드레인지 점퍼! 백샷! 아, 박승찬이 보여주네요. 아, 사실 경기 초반에 오리온의 유강이 활약을 하자마자 박승찬 선수가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는 레이업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죠. 자, 실점을 할 때마다 박승찬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고요. 지금 나오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4명 사이에서 지금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 받고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뱅크샷으로 연결됐습니다. 받아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볼을 놓쳤습니다. 그렇죠. 유강 선수 나오네요. 어, 지금은 엄청났어요. 레그스로 크로스오버. 유로스텝까지. 손을, 네, 손을 바꿔서 올려놨는데 야, 이게 들어갔다면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손 바꿔서 박승찬 좌중간 45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네.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스크린 플레이가 좋았고요. 네,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본인이 할 수 네,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더블 클러치예요. 네, 허지윤. 아, 네, 박승찬 벗겨냈어요. 직접 파고듭니다. 박승찬의 득점. 네. 지금도 네, 그렇게 될수록 그런 기술을 자꾸 시도를 하고 네, 노력을 해줘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허, 어려운 자세에서의 득점. 그렇죠. 서주영이죠. 지금 심지어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오!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후반전 초반에 양 팀의 경기가 치열한 전자랜드가 12개인데 네, 10개 차이나 나죠. 그렇죠. 하지만 오리온이 리바운드 수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리온은 공격 리바운드가 14개입니다. 네. 네. 오! 유강! 어려운 득점 성공해냅니다. 자, 쫓아가죠. 이제 양 팀의 점수차는 그래요. 그렇죠. 유강이 잘 돌아섰고 베이스라인을 공략하면서 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자, 유강 선수도 어린 선수지만 굉장히 채공 능력이 좀 있네요. 점프력이 굉장히 높게 이런 걸로 보여지고 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박승찬 블루투어 득점! 그리고 엔드원까지! 자, 박승찬 선수가 득점력을 전반에만 11점 두 자리 점수를 득점을 달성을 했고요. 후반전에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승찬. 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유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유강의 패스 애매했습니다. 네. 이종혁 앞쪽에 있는 유강 이종혁 직접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허지윤. 아, 네. 허지윤도 지금 한 번에 올라갔으면 막힐 수도 있었거든요. 네. 허지윤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강 이제 앞쪽으로 넘겨줘야죠. 앞으로 길게 박정수에게. 그렇죠, 열렸어요. 박정수 오픈찬. 그렇죠. 이번엔 성공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벌어지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물론 뭐 어렵지만 그래도 자유투. 와, 지금도 날려보냈어요. 자, 테이크 동작 이후에 지금은 페인크 동작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박승찬의 네. 득점 장면. 이재경 안쪽 투이 박정수죠. 박정수 힘으로 돌아섰습니다. 오, 박정수의 네. 득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습니다. 유강에게 의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또 박승찬의 영리한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오리온이 조금만 후반전에 전반전 같은 플레이를 좀 보여줬다면 오! 스피드업! 자, 또 하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던 유강이